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이어스토어 컨버터라는 거를 써서 데이터를 이제 읽고 써볼 건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좀 알아야겠죠?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아, 이것까지 해야 되나. 초심자를 상대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놓으면은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고생인데 한번 알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읽고 쓰는데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 블로그를 만들고 나만의 블로그, 저도 이 블로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편의성이 이제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좀 알고 그 재현을 해보고 왜 필요한지 뭐 그런 단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지금 데이터 한번 가져오기에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이 컨버터를 쓰려면 따로 찾아서 예, 파이어데이스 컨버터 이걸 API 문서를 찾아서 했는데 이렇게 기본 도큐에도 예제에도 이제 있는 걸 보니까는 제법 이제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글링 해도 이 컨버터 관련 내용이 잘안 나와요. 특히나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뭐 제가 하면 되잖아요. 저는 실무에서 이걸로 썼기 때문에 예, 실무에 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커스텀 객체라는 건데 결국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또 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CT형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저번에 해봤지만 데이터를 꺼낼 때왜 snapshot.data 뭐 이렇게 해서 꺼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뭐 꺼내서 뭐 하고 하는데 내용이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예. 매번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좀더 간단하게 이제 할수 있고 그리고 쓸 때도 이렇게 제가 뭐 내용을 쓸때 이제 좀 정해서 할수 있죠. 예. 오늘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타임스탬프를 찍기 위해서요. 타임스탬프라는 게 뭐냐면 DB에 이제 기록을 남길 때 보통 대부분의 DB는 타임스탬프를 적게 돼 있으니까 쓴 시간. 예. 그거를 안 하면 나중에 이 글이 이 데이터가 언제적 데이터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타임스탬프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파이어베이스 에뮬레이터에 이런 옵션을 이제 주게 되면은 킬때 파이어베이스 데이터에서 임포트해 오고 끌때 여기다가 이제 저장하는 이런 옵션을 넣었어요. 에뮬레이터 옵션. 그리고 git igno에다가 예, 파이어베이스 데이터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igno를 해놔야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한 김에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타임스탬프를 한번 써볼게요. 타임스탬프 쓰려면 보통 타임스탬프는 NoSQL에서는 created at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몽고DB에서 이제 쓰던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수정할 때도 필요해요. 수정 타임스탬프도 예, 처음에는 같은데 처음에 이제 생성될 때 create at, update at이 같은데 수정할 땐 요것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요거를 까먹지 않고 이제 써야 되는 요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컨버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하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원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써볼게요. 한번. bcd efg. 예, 썼죠. 썼고 데이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created at과 updated at이 쓰여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데이터를. 예, 오늘은 좀 코드량이 많아서 일단은 브라우저를 좀 옆에다 놨어요. 포스트의 컨텐츠 말고 포스트의 created at을 읽어보면 되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new date를 썼는데 이게 무슨 형이냐면 그 파이어스토어에 있는 타임스탬프 형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예서 될지 모르겠는데, 예, 파이어스토어의 타임스탬프 점투 데이트를 해주면 데이트 형식이 돼요, 이렇게. 예, 매번 그러니까 쓸때 요거 주의해야 되고, 요거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꺼낼 때 컨텐츠 이런 건 그냥 꺼내는데, 투 데이트라는 걸좀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예. 이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녀석이 없을까 해서 이제 컨버터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컨버터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제 코드를 카피해서 조금 써보시다 보면은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중에는 이제 외워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처음부터 작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좀 보고 쳐야 돼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post.ts라는 네, 모델을 만들 거예요. 이 모델 하나 가지고 쓰고 읽고를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쓸 때도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 파이어스토어에 뭐랑 뭐랑 이제 필요한데 여기다 이제 몽창 다 갖다 놓는 거죠. 포스트에 관해서는 이 모델을 거치게끔. 일단은 아까처럼 클래스 형태로 저는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 형태로 만드는데 클래스의 콘스트럭터라는 건 클래스가 이제 new 이렇게 해서 생성될 때 생성자라는 거죠. 생성자에서 지금 네임이 하나, 둘, 셋 들어가고 스테이트 셋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예제는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포스트라는 클래스. 예, 이 포스트를 가지고 저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할 거예요. 포스트 관련된 일들을. 그리고 아까처럼 콘스트럭터로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타이틀이 있었죠. 타이틀이 스트링, 그 생성자, 그리고 콘텐츠가 네,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얘네들이 뉴로 이제 선언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드 온리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예, 좀더 명확해지죠. 리드 온리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드 앳을 데이트 근데 지금 뭐 빨간 줄이 계속 뜨는데 왜 그런지 좀 보아야죠. 일단 얘는 안 써서 그렇고 콘스트럭터에 생성자 구현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생성자 구현 이렇게 해주고 예,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디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예, ESLint 에러니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에러를 없애고 시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콤버터를 만들어 줍시다. 콤버터. 콤버터는 일단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타입을 먼저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콤버터의 타입이 뭐냐면 파이어스토어 먼저 프롬을 해줘야지 안에 걸 유추하기가 쉽죠. 파이어스토어 데이터 콤버터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을 이걸로 이제 해놓게 되면은 예. 얘는 이제 예제에서 얘는 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예, 컨버터. 요걸 해주면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포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트라는 타입이 제네릭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타입스크립트니까 요 안에 내용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데이터 컨버터. 얘는 이제 컨버터는 이제 뭐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투 파이어스토랑 프롬 파이어스토. 투 파이어스토는 이제 저장할 때 그냥 바로 뜨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델이 들어가요. 모델은 뭐냐? 포스트라는 모델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콤마로 아까 from 파이어스토어가 있었죠. 여기에는 이제 읽을 때 스냅샷이 있고, 얘를 읽어서 예, 요 프롬 파이어스토어 안에 이제 스냅샷이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이템 점 데이터 한 거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읽을 때 그냥 자동으로 해주고, 여기서 바로 예, 제가 원하는 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타이틀이랑 콤마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죠. 콤마, 콤마, 콤마. 그래서 데이터 점 콘텐츠. 그리고 데이터 점 크리에이티드 앱 그리고 데이터 점 업데이티드 앱 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 지금 이거를 뭐안 써서 그렇죠. 이제 밑에서 쓰면 되고 예. 밑에서 이제 해줄 거는 이제 먼저 write를 할때 to firestore를 이제 할 건데 to firestore 할때 예,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스트를 받았지만 들어갈 때는 오브젝트로 이제 들어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얘도 좀 불편함이 있죠. 우리가 쓰려는 거. 예, 그리고 콘텐츠는 예. 타입이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예 이렇게 바로 이제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죠. 저는 요두 가지만 넣으면은 요 업데이티드 앳이랑 예 크리에이티드 앳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콤버터는 만드는 거예요. 이제 콤버터를 써먹어야겠죠.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써야 할 함수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const setPost라는 거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post가 들어가는 거죠. post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도큐먼트를 지정해서, 지금 요거를 보고 할게요. 요, 타이틀 밸류가 지금 id죠. 요거를 지정해서 그냥 써주면 되죠. 일단은 도큐먼트 레퍼런스를 만들게요. 레퍼런스는 독이 없죠. 그리고 독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지? 셋을 할 거니까 셋 독도 있어야죠. 독인데 여기에 뭐 들어가냐면 DB. DB 불러왔나? DB도 있어야 되죠. 부트의 파이어베이스에 DB를 제가 따로 빼놨죠. DB이고 무슨 컬렉션이냐면 포스트라는 컬렉션의 ID는 결국엔 포스트의 타이틀. 이걸 뭐 ID로 쓰기로 했죠. 나중에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return 해가지고 setDoc인데 레퍼런스랑 그리고 포스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set 독을 하면서 여기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지금. 요거를 with 컨버터 만들어놓은 컨버터로 하면은 이제 set 독을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요두 가지만 입력해도 created 이랑 예, 요게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 한번 해보는데 요렇게 이제 하지 않고 요걸 써서 한번 해볼게요. 셋독 여기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import post from models src의 models post
포스트가 익스포트를 안 시켜가지고 지금 없는 거죠. 익스포트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에 set 포스트라는 것도 써주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쓸때 new 포스트 하고 title 점 value 그리고 콘텐츠 점 value 예, 요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죠. await 시켜주고. 근데 이제 에러가 나죠. 왜 그러냐면 created at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가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음표를 누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써보면은 created at이랑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볼수 있겠죠. 일단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글쓰기를 해보자고요. z z z. 예, 자동으로 지금 created at이랑 예, updated at이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뭐야 to date라는 걸 써가지고 변환을 했었잖아요. 요것도 이제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여기서 해주는 거죠. 여기서 점 to date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요 created라는 형식은 예, created라는 형식은 타임스탬프라고 그랬잖아요. 예, 타임스탬프이기 때문에 요 형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요 형을 예, 요 형은 타임스탬프인데 얘가 타임스탬프인지 확인을 하고 걔가 타임스탬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얘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instance of 타임스탬프이면 이렇게 투데이트가 이제 딱 타임스탬프인 걸 아니까 이렇게 투데이트가 옆에 딱 나오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라고 뭐 너를 넣어도 좋고 뭐 해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타입을 데이트로 이제 지정해 놨잖아요. 널로 하든지 뭐 아니면 스트링으로 하든지 하면은 오아 파이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언디파인드로 할 거예요. 아예 없으니까 없을 수 있다면 예, 아예 선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뭐 업데이티드 앱도 마찬가지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꺼내서 쓸때 자동으로 이런 일들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형태에서는 안 되죠. 그런 요기를 거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걸 거쳐서 나오게 하려면 거쳐서 나오게 하려면 요쪽 부분을 이렇게 with 컨버터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자고요. export const get로 여러 개 부르는 거죠, 지금. 여러 개를 부르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은 답을 넣는 거니까, 옵션은 따로 두지 않고, const, 일단은 reference, collection reference가 있어야 돼요. reference는 뭐냐면, 이번에 이건 도큐먼트가 아니라 콜렉션 전체를 좌지우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콜렉션이 있어야 되고 콜렉션 쿼리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다 써야 되죠 예 이렇게 다 쓰고 뭐 얘랑 뭐 비슷하죠 얘가 콜렉션이 일단 DB 들어가고 포스트인데 얘를 with 컨버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불러올 때 알아서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쵸. from firestore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쿼리에는 레퍼런스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get docs 해가지고 쿼리 내용을 넣고 얘를
리턴 시켜주면은, 예, 이제 위드 컨버터를 통해서 할끔 되는 거죠. 그래서 요 get 데이터 부분을 이제 바꾸면 되겠죠. 요거 대신에 얘네 다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네, 과감하게 지워버려야겠다. 헷갈리니까. 아까처럼 모델을 불러와야 되는데, 뭐였죠? 포스트라는 클래스 명과 getPost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거 대신에 awai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프라미스로 원래 얘는 쿼리 스냅샷에 도큐먼트 데이터, 그냥 추상적인 데이터인데, 지금은 명확하게 지금 포스트를 내뱉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얘가 레퍼런스가 이제 얘가 돼야 돼요. 도큐먼트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형식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포스트로 된 도큐먼트 스냅샷을 여러 개를 이제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받는 친구, 이 자식도 이제 포스트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죠. 얘도 이제 좀 카피해야겠다. 얘는 포스트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쿼리 스냅샷은 이 타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얘는 이제 들어오면 이건 포스트다. 그리고 get 포스트 이건 필요 없고,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item.data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형변환이 돼서 업데이트에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는, 그렇게 되죠. 뭐가 일어났지?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400? 아, 로그인이 안돼 있네. 이렇게 됐고, 써보면은, 자동으로 시간이 형변환돼서 별도의 뭐 처리를 하지 않았죠 지금.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요 포스트 자체가 이 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요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딱히 이제 이 형식만 가져왔지, 요 포스트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포스트. 요 모델만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형변환도 해주고, 쓸 때는 알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다음에는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면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일일이 막다 파헤치면서 공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요런 형식을 카피해서 계속 그냥 쓰다 보면은 자꾸 서버로 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늘어요. 저도 뭐 타입스크립트 처음부터 한게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썼어요. 왠지 대세인 것 같아서. 근데 쓰고 나니까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하는 거랑, 그냥 형식도 없이 이거 막 실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수도 있고 한데, 이게 만약에 포스트가 아니라 도큐먼트 데이터라면 여기서 실수 나와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도큐먼트 데이터면 점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어거지로 쓰면서
예, 충분히 나중에 편리한 개발 환경이 예, 마련됩니다. 이렇게 개발자는 항상 예, 조금 힘들어도 계속 새로운 거를 좀 발굴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탐닉하면은 하여튼 좀더 편하게 되니까는 오늘 좀 불편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점점 편해지는 자신을 느끼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